슈프 우시회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신혜입니다.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고 싶었고, 저한테는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정말 전부 찍은, 이제 한 편을 제대로 찍은 첫 이제 해외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드라마 스태프들과는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가을쯤에는 항상 대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데뷔할 때부터 참 꽃과 인연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연으로 뮤직비디오 찍은 제목도 꽃이었고, 그리고 제가 드라마 찍을 때마다 뭐 미남이시네요. 정말 이렇게 꽃미남들과 함께 작업을 한 적도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현재 지금 화장품 모델로 활동 중인 마몽드도 꽃으로 발명한 화장품이어서 제가 꽃과 관련이 된 좀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팬들을 바라볼 때 아 참 예쁜 꽃을 바라본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 제목을 플라워 벤젤로 정하게 됐습니다. 뭐 대만 하면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뭐 딤섬도 그렇고 뭐 훠궈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고요. 이제 뭐 중화권으로 나가면 훠궈는 이제 많이 접할 수는 있지만 대만에서 먹었던 훠궈가 그래도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버블티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드라마 딱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한 식당을 갔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식당을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아직 제가 뭐 액션을 뭐 해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닥터스 이제 혜정이로 뭐 액션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뭐 제가 의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기자도 해보고 굉장히 그런 직업 이제 그런 공직에 관련된 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직 경찰을 제가 해보질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경찰 그런 형사물도 꼭 해보고 싶고 글쎄요, 좀 이렇게 잔잔한 예전에는 뭐 막 형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몸 쓰는 걸 되게 하고 싶었다면 요새는 또 그런 잔잔한 사랑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팬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MC분들이 계시면 그 질문을 듣고 제가 또 통역을 듣고 그걸 또 다시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서 이번에는 MC 없이 제가 다이렉트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새롭게 방법을 생각해서 MC 없이 진행을 하도록 제가 그 대만에서 선풍건가를 찍을 때가 벌써 7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의 드라마 촬영 현장이 어떤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뭔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스태프들보다 조금 숫자가 적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이렇게 힘내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굉장히 팀워크도 좋고 촬영 현장이 이렇게 해외에서 촬영하는 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 스태프분들이 느끼게 해주셨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정말 바쁘신 시간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감기 안 걸리게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는 내일 팬미팅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